지난 시간에는 거짓 광명의 천사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제목이에요. 왜 루시퍼 타락을 디자인하셨나? 이 제목이에요. 왜 루시퍼 타락을 디자인하셨나?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학적 이슈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루시퍼라는 이분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타락 후에는 이제 이름을 사탄 또는 마귀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이 루시퍼의 모습을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루시퍼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이 루시퍼가 타락 전에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 에스겔이 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잘생겼다, 미남으로. 세 번째는 귀금속으로 아주 치장된 그러한 존재였다. 네 번째로는 특히 음악에 탤런트가 있었다라는 네 가지의 그 부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분이 특별히 그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루시퍼가 지혜가 아주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full of wisdom 그랬어요. 지혜로 충만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분이 루시퍼가 지식도 있었고 명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 그래요. 항상 성서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먼저고 명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지식도 있었고 명철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최고의 그 부분인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그것도 충만해 있었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루시퍼가 여호와를 경외를 하지를 않았나 이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존재의 대표적 존재가 이 루시퍼예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랬죠.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이 루시퍼가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를 하지 않았었나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분명 지혜가 충만했으면 자연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외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상고를 해보면은, 아하, 이 루시퍼가 가짜 지혜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루시퍼에게 진짜 지혜를 주지를 않으셨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진짜 지혜는 뭐고 가짜 지혜는 뭔가 이거. 이 가짜 지혜 또는 지식 명철 지혜요. 이것은 성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뭐냐면 혼적인 지식 명철 지혜를 말할 때 성서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아니고 진짜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이야기하면은 지식과 명철이 따라와요. 영적 지혜가 아니었고 이 루시퍼가 가졌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느냐? 혼적 지혜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혼적 지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는데 혼적 지혜가 있는 분이 있고 영적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혼적 지혜로 충만했던 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 지혜는 뭘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 지식을 경험하면서 예컨대 이제 학문적 지혜 또는 이성적 지혜고 또는 논리적 지혜 또는 감성적 지혜 또는 구변적 말 잘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영적 측면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다 있지만 지금 루시퍼는 요 혼적으로 요 지혜를 받은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적 지혜를 가지고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특히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는 뭐 선교사들이나 또는 신부들이나 또는 뭐 추기경이나 뭐 할 것 없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영적 지혜가 없이 혼적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적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지혜는 아주 부족하고 이 혼적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혼적 지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중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군중들이. 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이런 혼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많이 따랐어요. 특히 약 한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무조건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이 루시퍼를 무조건 따라갔던 분들이 같이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천사의 3분지 1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우쭐해지고 자신의 영광도 찾게 되고 또는 자기가 인정받기를 항상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모습을 성령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사야에게 저 루시퍼를 봐라.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 그런 게. 똑같이 에스겔에게도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영적 지혜를 가졌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터인데 혼적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인기가 있으면서 이제 높아지면서 이런 배도 행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아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고요.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미리 디자인하셨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째로 이 루시퍼가 이렇게 배도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영적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품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루시퍼는 그래서 혼적 지혜로만 발전되고 혼적 지혜의 존재로만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루시퍼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혼적 지혜를 가지고서 유명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인기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혼적 지혜를 가지고서 인기 놀이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루시퍼처럼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또 질문인 게 뭐냐면요. 왜 루시퍼를 처음부터 이 영적 지혜를 주지 않으셨나? 왜 혼적 지혜만 주셨나? 이게 이제 우리 또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마태복음 20장 15절 또 로마서 9장 15절 로마서 9장 20절 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계획을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루시퍼에게 처음부터 영적 지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 대신에 이 루시퍼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냐면 파괴자 역할을 하게 하고 어둠의 주인 노릇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는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이사야 적어라. 파괴자도 내가 창조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어둠도 내가 창조했단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악인도 내가 사형하려고 만들었단다. 잠언 16장 4절에 그랬어요.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하는데 헛되이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헛되이 창조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다 의미가 있단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는 선한 존재나 악한 존재나 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단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그런데 다윗에게 그랬어요. 이 모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계획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하, 이 악을 행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계획 속에서 디자인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성서에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첫째,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모세야, 바로왕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제 바로왕이 대결하잖아요. 그럴 때 네가 똑똑해서 모세야 바로왕이 저러는 게 아니야. 내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그러니까 바로왕이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쭐을 내고 어렵게 만들고 너에게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내가 디자인한 거란다 그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희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알지? 그 느부갓네살 왕도 나의 종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양반을 나의 목적이 있어서 너희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아, 이 바벨론 저 사람들을
너희들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고생하지? 그 목적이 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 백성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에 위배하면은 이렇게 혼쭐이 난다. 그런데 내가 그 혼쭐 나게 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받는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구나. 거기에 교감팀들을, 교감은 사탄이에요.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 그 자녀들, 교감팀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도 본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가 될 때, 학교가 이제 문을 닫을 때, 이 교감팀들을 다 잡아다가 불못에 던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이. 자, 이런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탄과 그 팀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사탄과 그 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지혜를 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영적 이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더라면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로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기독교의 하나의 파라독스예요. 우리가 예를 보면은 솔로몬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한 20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난 막둥인데도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사용하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왕권을 잘 사용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혼적 지혜를 주셨어요. 혼적 지혜를.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 혼적 지혜를 받았어요.
이 혼적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상당히 인기 있는 존재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부귀, 영화, 명성, 권력 다 누리게 됐어요. 이 혼적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국가에서도 다 이분을 존경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바치기도 하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특권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이미 그 전후로 해서 솔로몬아, 너는 혼적 지혜는 있지만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 혼적 지혜를 남용하게 될 것을 세 번이나 경고를 내렸어요. 남용할 것을.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혼적 지혜를 가지고 부귀, 영화, 명성, 권력 다 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동물도 항상 잡아서 잘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당도 있었고 소위 성공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건물을 교회당을 자랑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항상 자랑하고 자기가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소위 우리가 신약교회에 와서 우리 성직자들이 성전을 크게 짓고 유명해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파워가 생기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명성이 높아지고 하면은 솔로몬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솔로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이분이 뭐가 빠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는데 성전까지 아름답게 지어놓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지를 않았어요. 어떤 은혜를 안 베푸셨는가? 영적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지를 않았어요. 이분에게. 그 이분은 혼적 지혜는 많이 가졌는데 영적 지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둔한 행위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루시퍼에게도 혼적 지혜는 줬는데 영적 지혜를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루시퍼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그 패턴으로 하셨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솔로몬과 루시퍼의 차이점은 루시퍼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는 은혜를 베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회개를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 부분을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영적 지혜를 이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혼적 지혜를 받아오던 이분에게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분이
아하, 내가 이 혼적 지혜를 가지고 잘못 썼구나. 영적 지혜를 가지니까 아하, 진짜 내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 솔로몬이 그 유명한 잠언을 이제 저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저술 하게 되고, 그리고는 아가서를 저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혼적 지혜를 가졌을 때와 영적 지혜를 가졌을 때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직자들이라도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구별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솔로몬인데 이전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요? 영적 지혜를 받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가 이 신비로운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음의 산고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예를 들면 가짜 성직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적으로는 똑똑한 성직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 스타일, 영적 지혜가 아니고 혼적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스타일의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돈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찾고 자기 욕심을 찾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인기놀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깨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짜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지혜로 채워라. 영적 지혜로 채워라. 그렇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영적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라.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생길 때에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알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나요? 하면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요, 아하,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영적 지혜를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받고 있는 사람, 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혜로, 지식으로, 명철로 항상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거에는 솔로몬 스타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고백하는 사람들, 잠언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가서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지혜가 없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솔로몬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영적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때의 솔로몬, 다시 말하면 혼적 지혜를 가졌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의 건물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전통 자랑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산고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산고시대에는. 그리고 이 산고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게 되고 혼돈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아기성하냐?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냐? 이 세상의 복잡한 거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자. 악을 없애버리자. 예수님의 재림의 산고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변모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다 하는데 시각이 혼적 지혜에만 꽉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이 수준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루시퍼는 혼적 지혜만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루시퍼는 이분은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 지혜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루시퍼적이 아니고 솔로몬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솔로몬 스타일이었지만 은혜를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가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솔로몬에게 인도하셔서 영적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혜를
갈급하는 배고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